오. 진짜 디테일하다. 피부 밖으로 살짝 나온 발 보이세요? 그게 뭔 재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BT21 랜덤 피규어를 가지고 왔어요. 아예 이렇게 박스로 샀는데요. 왜냐하면 전 중복이 싫기 때문이죠. 그러면 먼저 이 흰색 볼륨 1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오, 무지막지하게 뜯어봅시다. 포장은 다 깠으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오, 슈키. 오, 이거 퀄리티 좋은데? 키는 앉아 있는 거밖에 안 되는구나. 귀여워. 우유 귀엽다. 앙증맞은 우유. 그다음에 우유를 여기 넣고 됐고요. 자, 또 다른 거 뜯어보겠습니다. 오, 귀여워. 키 피규어가 완전 고퀄인데요? 약간 이게 묵직하네. 되게 막 가볍고 그럴 줄 알았는데 피규어가 되게 묵직하고 고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이렇게 손도 움직이네. 손도 발도 움직이고. 타타를. 이렇게. 야, 총을 잡아라. 아, 됐다. 오, 귀여워. 이 망원경으로 친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음 거를 뽑아볼게요. 랜덤 피규어는 역시 여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오, 망! 이 피규어가 엄청 고퀄이에요. 얘도 묵직해. 뭔가 디테일도 장난 아니고 망도 되게 뭐가 많네. 망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네요. 음료 순간 우유. 아니야. 이렇게. 안 돼. 다시 발판에 끼웁시다. 스케이트보드를 노래를 들으며. 아, 연습하는 거구나. 스케이트보드. 좋았어. 자, 다시. 그럼. 에잇. 아, 귀여워. 뭐가 침이 엄청 많네, 뭔가. 아, 귀엽다. 얘도 진짜.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지? 얘도 이렇게 고개도 갸우뚱도 되고 팔다리도 움직이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 탕을 손에 들고 있는 침이. 이게 책이 진짜 귀엽네요. 유니버스타가 되는 방법이라니. 취미가 끝. 다시. 오! 와, 베개가 진짜 현실감 있어요. 코야가 컵을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자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코야도 뜯었고. 와, LJ. 와. 와, 진짜 디테일하다.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고개도 돌아가고. 빵은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빵이랑. 도넛이랑 이렇게. 이럴 수가. 취향 저격당했어. 하나 맞다. 역시 박스로 사니까 좋네요. 중복이 없어서. 그 다음은 마지막 쿠키입니다. 키도 이렇게 묵직하고요. 일단은 저도 물통은 덜었고
귀여워. 이렇게가 이제 볼륨 1 버전의 피규어들인데요. 그냥 제가 설명서에 있는 대로 세팅을 한 건데 다양하게 섞어서 세팅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르게 세팅하니까 또 은근 되게 재밌는데요?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볼륨 2는 바닷가 휴양지 컨셉인데 이것도 한번 이제 뜯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파란색이네. 자, 그럼 또 하나씩 열어볼까요? 자, 하나. 아, 귀여워. 꽃무늬 수영복을 입고 있는 코야입니다. 셀카 찍고 있는 코야. 이렇게 놓고 이제 치미도 수영복 귀여워. 수영복에 이 디테일 땡땡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거. 진짜 장난 아니다. 침이 너무 귀여워요. 짠. 아, 수영복 봐. 추로스와 티네요. 음료를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심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 티는 이렇게 야자수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또 열려. 오, 이렇게 진주도 들어있어. 진짜 오리발도 너무 귀엽다. 세상에 세상에, 발이 또 딱 맞아. 우와. 와, 진짜 딱 맞는다. 걔 너무 재밌는데요? 치워주는 거야? 세상에. 오, 여러분 진짜 짱 귀여워요. 이거 봐. 다음 망이다. 색깔 조합이 진짜 좋아요. 노란색. 이렇게 이제 서핑보드고요. 진짜 귀엽다. 서핑보드도 어쩜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 망 세트예요. 망이 너무 귀엽다. 이것도. 그러면 묵직한데. 타타. 아, 귀여워. 줄무늬 수영복. 와, 이거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다. 줄무늬 수영복. 와, 이 튜브가 진짜 귀엽네요. 튜브에 심지어 들어가. 와, 오, 장난 아니야. 이 튜브 밖으로 살짝 나온 발 보이세요? 와, 이게 진짜 완전 킬링 포인트다. 와, 대박. 귀여워. 진짜 취향 저격이다, 타타. 와, 해적 슈키. 슈키 친구들 대충 생겨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슈키 친구들 있고요. 대장이니까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 볼륨2를 설명서대로 모으면 이런 모습이 돼요. 진짜 깨알 같은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설명서랑 다르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잠시 동안 막 세팅을 설명서랑 다르게 제 맘대로 막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잠시 동안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 걱정들을 잠시 잊었어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 라인스토어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몰, 왕구 전문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마트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